저희가 그거를 했습니다. 저기 뭐야, 우리 방법론에서 쭉 배웠어요.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앞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왜 이런 방법론을 배워야 되나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책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 둘, 셋, 넷, 네주 정도, 15일이니까 이제 3주밖에 안 남았는데, 4주 정도 남았나? 3주 남았죠. 그래서 그걸 읽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고 따라올 수 있어요. 제뭐 강의만으로는, 모든 걸다 이렇게 커버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빠지신 분들에게는 그뭐 제가 녹음한 것도 이게 올려드리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공부 차원에서 들어보시기 바라고, 제가 잠깐 좀 약간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좀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신약성서를 연구할 때, 유대적 배경과 헬라적 배경 속에서 항상 접근을 해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구약 성서를 기반으로 이제 신약성 해석하는 걸 우리가 보통 유대적 배경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그게 다 맞는 건 아닌데, 물론 구약 성서를 가지고 신약성을 해석해도 헬라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신학회나 우리 전 세계적으로 주로 이제 유대교적 배경 속에서 이제 신약 성서를 이제 주로 연구를 해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종교사학파라 그래요. 종교사학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헬라적 배경 속에서 이제 이 신약성서의 배경을 쭉 연구를 합니다. 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책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마저의 신약성서는 이제 좀 헬라적 배경 속에서 이제 신약성서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적 배경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있고, 저희가 그러면은 우리가 방법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연장과 같아요. 연장. 여러분 혹시 농사 지어 보셨어요? 네, 선생님, 요금 내신 거죠? 예. 요금 내주신 거죠? 지어봤죠? 그거 아직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영상 안 들어봤어요. 아니, 제가 녹음해 보냈던 거 들어보셨어요? 한번? 그렇죠, 계속 운동하면서. 그래, 열심히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법론, 우리가 농업을 한다는 것, 농사를 지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아마 그냥 손으로다가 땅을 판다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 그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그 한국 그 호미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한국 호미.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 이 연장 없이 어떻게 내가 이 정원 일을 해야 하나 모르겠다. 미국에는 호미가 없거든요. 이게 부삽 같은 건 있어요. 부삽 같은 것도 있고, 뭐, 저기, 가위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삽이나 이런 건 있는데, 호미처럼 뭐, 이렇게 긁기도 하고, 또 뭐죠? 예, 찔러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고랑 만들고, 이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일이 능률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신약성서를 연구할 때 하나의 연장을 갈까, 그 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연장을 좀 이렇게, 그것이 이제 방법론이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방법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게 이제, 이게 역사비평을 신약성서 연구에서는 주로 사용을 합니다. 역사비평은 한 200년 전부터 서구학계에서 이제 시작을 되었고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이제 본문 비평, 그다음에 양식 자료 비평, 양식사 비평, 편집 비평, 그다음에 뭐 사학적 비평 이런 걸 보통 역사비평이라고 놓고요. 1960년, 68년인가 그 비어질이라는 학자가 What is the Literary Criticism이라는 책을 썼어요. 문학비평이란 무엇인가. 근데 그 책을 보면은 그 책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역사비평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좀 초기 어떤 그 문학비평은 역사비평의 내용들 많이 다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역사비평을 이제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문학평이나 아니면 또 이제 뭐 포스트 콜로니얼, 또 포스트 모더니즘 비평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파생되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신약성서 이제 본문 신약성서가 굉장히 정확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아시겠지만 이 원본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한 5700개의 헬라어 사본. 그러니까 이제 사본이 헬라어 사본만 있는 건 아니죠. 그 라틴어 사본도 있고 또 여러 나라 언어 그러니까 방언들 이런 사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일단 헬라어 사본 한 5700개 되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원본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어떤 좀 그 지루하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왜냐면 이제 뭐 한 구절 가지고 그 사본들 다 대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사본들을 다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 제가 있었던 클레몬트에는 그 ancient manuscript 뭐 그 마이클 피셰로다가 이 사본들을 다 촬영해가지고 그걸 이제 간직한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우리가 어려운 그 책에서만 나온 그 사본들을 이제 진짜 원본은 아니고 사본이 원본은 아니고 그냥 그 필립으로 찍은 거 그걸 갖다가 가지고 우리 원본을 이제 볼 수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는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이제 의존해서 이제 바라볼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사본학에 대해 그 제가 사본에 대해서나 그 논문 발표할 때 P47이라는 사본을 제가 P46라는 그 사본을 제가 직접 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쪼가리를 이제 학자들은 이제 서구 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엄밀하게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하다 보면 아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을 좀 겸허해져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서를 이제 이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서를 읽는다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직면한다. 특히 이제 뭐 요한계시록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뭐 문자적으로 읽다 보면 해석이 너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대 세계에는 이제 알레그리적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죠? 알레그리적 해석을 많이 해서 근데 제가 그 뭐 요한계시록 2장 17절인가 거기 보면 이제 뭐 그런 말 있잖아. 내가 그 이름을 흰 돌에 이름을 써서 줄 테인데 그 이름은 뭐 아는 사람만 알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 2장인데 2장 17절 맞네. 예. 2장 17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거룩한 것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걸 이단들이 많이 활용해요. 특히 이제 JMS 그 정명서 거기가 그 흰 돌의 이름이 정명서로 써 있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근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믿어. 이 약간 좀 아주 그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알레그리적에서 좀 그래요. 좀 굉장히 좀 의외성.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의 그 생각의 마음의 어떤 그걸 탁 그 저기 방어벽을 헐어버리는 역할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거기다 이제 강력하게 카리스마를 얘기하면 믿어버리게 하는 이단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성서를 좀 유기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 혹시 우리 그 김현중 전도사님은 그 나우길 전도사님 혹시 아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나우길 전도사님 전도사님이라고 뭐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분이 전도자파에 굉장히 열심히 있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셨어요. 헬라어도 가르치시고. 근데 제가 학부 때 이제 그분 요한계시록 수업을 하셔서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분이 원래 역사 표현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문외하신 분이거든요. 그냥 성서를 이제 내용적으로 많이 가르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요한계시록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요한계시록은 그 1세기에 박해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문서다. 그걸 전제로 가지고 하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야, 사실 그건 이제 역사협회에서 얘기하는 대전제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항상 뭐 미래에 일어날 또 예언의 책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뭐 주로 이제 요한계시록은 일단 그 1세기 말이었던 그 공동체에 준 어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동체 이론, 보편적 자유론을 얘기했잖아요. 공동체에 준 하나의 그 서신 또는 문학 작품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안에 어떤 미래 이론을 어떤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1세기 파케바 있는 어떻게 보면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뭐 666이나 아니면 독수리 이게 다 로마를 상징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복음주의권에서나 이제 근본주의 중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세대주의로 해가지고 뭐, 여러분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1992년 뭐 다미선 교회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서 엄청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착 찾아보면은 그막집 나간 그 딸을 그뭐 내일 이제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가지고 다미선 교회 거 기도쳐 가지고 막 딸을 찾아 아버지 부터 저기 MBC나 KBS에서도 엄청나게 그 보도를 했어요. 뭐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요. 완전 이제 92년에 온다. 네, 그리고 뭐또 2012년설도 있었고 2002년설도 있었고 뭐그 1999년 노스트라다무스 그거를 또이 계시록과 연관시켜가지고 막 이게, 근데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세기 말에는 이 종말론이 굉장히 극성을 뚫었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종말론적 사고 종말론적 생활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왜? 왜냐면 이제 주님이 곧 오시니까 내가 좀더 생활을 열심히, 그리고 현재에 안주하자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건 좋은데, 근데 성서적인 건 사실은 그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게 정답이에요. 뭐 성서 자체도 그 때와 신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는 아들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아버지만 아는데. 근데 뭐 종말이 언제 때다라고 이렇게 이미 그 특정을 하거나 예언하는 그런 집단의 사람은 거의 100% 이단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네,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떤 세계의 종말을 보기 전에 다 개인의 종말을 먼저 볼 존재들이에요. 뭐 장담하건대 세계가 멸망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개인의 어떤 종말을 먼저 구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종말을 어떤 좀 실존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이제 우리가 성서를 이제 문자적이나 그 알레그로적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유기적이라는 것은 역사와 정황, 상황들 함께 다 고려해서 이제 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좀더 이제 더 확장시켜 이제 문학적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 문학 작품을 이제 분석하듯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혹시 그 장점이 기억나는 거 있어요?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문학 비평으로 다 성서를 봤을 때 장점. 장점은 일단은 이 성서를 하나의 완결된 문학 작품으로 보니까 이게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완결성, 완전성이라는 그런 게 확보되고, 그리고 성서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문맥이나 단어나 등장인물이 그냥 이렇게 양시 비평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 이게 전승의 수준물이 아니라 이 성서 기자의 어떤 고도로 의식화된 또 계획된 어떤 한 문학적인 구성에 따라서 구성된, 그러니까 다 의미와 뜻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던 아니면 문학적 영감을 받았던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뭐이 성서는 좀 문학 작품과 별개 어떤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 인간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냐, 아니 어떻게 성서를 똑같이 뭐 일반 문학 셰익스피어의 어떤 문학 작품과 그런 식으로 분해하듯이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그럼 하나님의 영감은 도대체 어디 가느냐, 이제 뭐 그런 얘기 그런 게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는 이 성서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것은 뭐 문학 작품이나 탁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이 영감이 미쳤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뭐 사실은 이제 뭐 축자 영감설이냐 아니면 이제 유기적 영감설이냐 문학적 영감설이냐 뭐 기계적 영감설이냐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서 연구 방법에 대해서 우리 특히 공간봉쇄와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편지 비평을 제일 많이 사용해요. 편지 비평을 근거로 해서 이제 뭐 사회학적 비평, 문학 비평까지 나아가는데, 사실은 60년대에서 문학 비평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말한 편지 비평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 문학 비평 자체가 역사 비평을 전제로 해서 이제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때문에 그랬고.